방송 곳곳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단국의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서구 새마을협의회와 분여회는 지난 27일 이른 새벽 파주 새마을 텃밭에서 유기농법으로 직접 재배한 배추, 무, 팥, 갓 등을 채취, 소금으로 배추 절임을 하였습니다. 28일 봉사자들은 일요일 휴일도 반납하고 무, 팥, 갓 등 채썰기와 양념 재료로 김치소 준비에 바쁜 하루였습니다. 29일 지역인사와 새마을 분여회, 새마을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해 2천여 포기의 배추를 정성으로 버무려 맛있는 김장김치를 담궜습니다. 지역의 저 소독 가정에 전달될 사랑의 김장김치를 온종이 담긴 손길을 더해 만들었습니다.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정성으로 버무린 김장김치는 강서구 20개동 주민센터에 전달해 소외계층 가정에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사랑을 싣고 저소득 가정에 전달돼 추운 겨울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